대한민국의 출전 선수입니다. 김동학 골키퍼를 비롯해서 최석현, 김현준, 배진우, 이현승, 김동진, 정세준, 최강민, 박주영, 강민재, 이기준, 서혁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팀입니다. 이어서 1번 대학 선발팀의 출전 선수입니다. 골키퍼 간바야 시고를 비롯해서 오카테페이, 우시자와 다케시, 야마다 유토, 노노 키미토, 나카가와 노부데루, 미토 린, 나가오 유토, 나카무라 소타, 고나가와 치히로, 코미나토 치나, 토카이린 다케시 감독이 이끄는 일본 팀입니다. 아, 왼쪽 측면 공격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자, 볼의 점유율은 전반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이 높이 가져가고 있죠. 때려도 돼요. 그렇죠. 그대로 슛! 아, 잘했습니다. 네. 거리가 있었지만 뭐 충분히 때려 볼만 했습니다. 강민재입니다. 네. 자, 김동진 끝까지 따라갑니다. 김동진. 오, 위험합니다. 위험했습니다. 자, 1번의 공격. 자, 왼쪽으로. 지금 지연해야 됩니다. 자, 조금 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클로. 아, 잘했어요. 굿 태클, 좋은 태클입니다. 오, 위험했던 장면입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네. 김현준 선수죠. 네. 김현준 선수의 아주 태클. 절체절명의 위기였었거든요. 아주 김현준 선수의 기가 막힌 태클을 보여줬어요.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 최강민 슛! 아, 직접 때렸습니다. 자, 지금은 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슈팅을 때렸는데 괜찮습니다. 해볼만한 장면이었어요. 네. 아, 최강민 선수도 지금 두 번째 한일 댄서컵 출전 아니겠어요? 네. 네. 자, 직접 골대를 겨냥했었던 최강민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자, 최석현 앞쪽으로 길게 이현승 쪽으로 자, 공간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현승입니다. 자, 아, 올라가야 돼요. 자, 기회 만들고 있는 이현승. 크로스가 지금은 너무 깊었죠. 감기질 않았습니다. 네. 네. 아, 이 장면은 좀 아쉬운데요. 네. 일구 나와야 돼요. 자, 너무 편하게 놔두는데요. 자, 거리가 있습니다. 자, 왼발 슛. 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볼을 뺏고 그 이후에 바로 패싱이 나가지 않고 상대한테 다시 끊기다 보니까 지금 빠른 역습이라든가 볼 소유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미토린, 나카가와 왼쪽으로 짧게 빼주고 측면에 나가오 유토. 오, 위험합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1번의 공격 터닝 슛. 오, 골키퍼 김동화 잘 쳐냈습니다. 자, 오, 위험했어요. 네, 잘 차고 잘 막았어요. 네. 네. 자, 이런 슈팅이 이제 번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동화 골키퍼의 선방이죠. 자, 노노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슈팅 아주 위협적인 장면 나왔죠. 자, 이것은 김동학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장면 중에서는 일본에 가장 좋았던 슈팅입니다. 네. 노노 키미토의 슈팅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시자와 정세준 선수 오른쪽 측면 공격 다리 사이로 일본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중앙슛! 아~ 골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물러나는 자, 후반전에 장면이죠. 후반전에 투입된 야마우치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3분이 지나고 있는데 후반전에 투입된 야마우치의 골로 일본이 앞서갑니다. 자, 야마우치 선수가 왜 후반전에 나왔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그러네요. 장면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슈팅 장면에서 우리 수비수들이 물러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수비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 선수를 너무 편안하게 좀 놔줬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된 야마우치 선수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했습니다. 네. 역시 한 방에 있는 선수네요. 네. 네. 자, 그렇게 낮게 갔습니다. 뒤로 갔네요. 그런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동점골 기록하는 안재준입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안재준의 동점골. 우리나라 축구에도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크로스를 예리하게 올려줬고 코너킥이다. 서영상이 준비했던 코너킥 장면. 네. 아, 상대가 골문에 다 들어가서 숫자 싸면서 이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교체 투입된 안재준. 지금 안재준 양 팀이 다 교체 투입된 선수의 골을 넣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골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재준 선수가 무릎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네. 네. 아주 동물적인 감각적인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위치 선정이 좋았던 안재준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야, 저렇게 이제 위협적인 코너킥이 되면 우리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측면에서 1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과감한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안재준 선수의 몸에 맞고 동점골을 만든 대한민국. 네. 1대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홈에서 우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김동진이 뒤에. 자, 반대 피었어요. 자, 김동진. 자, 볼 세워뒀습니다. 자, 여기서 복잡한 지역인데요. 다시 왼쪽에 벌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동진. 한 사람 따돌리고 오른쪽으로 잘 빼주고 있는 대한민국. 크로스! 좋아요. 괜찮아요. 자, 김동진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좌우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또 천세윤이 들어오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일본 그 수비 진영에서 우리의 그 세밀한 패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세윤. 자, 중앙 쪽에 김동진 전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대로 슛! 잘 때렸어요. 잘 때렸어요. 자야! 슛! 아, 수비 막고 나왔습니다. 야. 기회를 놓치는 대한민국.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현승의 슈팅이 빗맞았어요. 자, 지금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찬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네. 안재준. 다시 천세윤. 그렇죠. 자, 잘 빼줬습니다. 최강민입니다. 최강민. 최강민 오른쪽으로 벌려주면서 대한민국 공격. 때려야 돼요. 그대로 중거리 슛. 잘 때렸어요. 잘 때렸습니다. 골키퍼 쳐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거리 슛을 때리게 되면 상대 수비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자, 배진우. 네. 잘 때렸어요. 전반전은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지금 바꿔가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격 가담을 해서 슈팅 좋은 장면입니다. 자, 일본 공격 숫자 2명, 수비 숫자 3명. 자, 오른쪽으로 치고 가고 있는 일본. 자, 태클 피해서 자 뒤로 내줬습니다. 안돼요. 나와야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자, 나와야죠. 오, 돌아갔습니다. 자, 추가골을 넣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나가오 유토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넘어있는 네. 상황에서 상대의 빠른 역습이 좀 통했는데 아,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지금 그래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네. 좀 아쉬운 그런 그 실점이 됐습니다. 나가오 유토의 골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고 경기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약간의 그 혼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우리 선수들이 좀 쓰러진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마지막에 집중력을 네.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서 넘어졌죠. 네. 자, 코너킥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동진 걷어내는 일본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제22회 댄서컵 한일대학축구 정기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2대1로 일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